이번에는 부채살을 작업을 할 겁니다. XL 제품이고요. XL의 86K 프라임 등급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2563 2kg 563g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드립이 안 나와야지 좋은 게, 피가 많이 나오면은 무게도 줄고요. 일단 무게가 줄어요. 무게가 줄면 손님상에 나갈 때 당연히 로스율로 포함되겠죠. 그래서 드립이 없이 잘 관리해서 숙성을 잘 시켜야지만 퍼펙트 하다는 거죠. 얘는 좀 많이 나왔죠, 지금. 잘 보이나? 저는 아까 보시면 토시살을 전부 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살은 마블링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이용으로 딱 적당한 선까지만 딱 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니, 친구 뭐 이렇게 계속 나눠주고, 저희도 장조림 해먹고 찌개 국 해먹고 계속 저희도 소비하고 있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막 나와라, 막 나와라, 막 나와라. 질기면 안 됩니다. 막은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국거리로 쓸 수 있는 거는 로스로 안 뺄게요. 버리는 것만 로스로 뺄게요. 왜냐면 점심 메뉴로도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하니까. 그렇지? 죽이지? 사람을 알뜰해 해야 돼요. 아, 오늘 포장한 거, 이거 국거리를 안 가져갔네요. 누구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거 거먹어도 맛있긴 한데. 고기가 걸레가 되도록 계속 해줘요. 고기가 걸레가 되도록 막을 제거해 줍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토시쌀 편 보셨다시피 고기 손질을 원하시면은 제 같은 또래의 유비언덕님의 유튜브를 보시면 손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 유튜브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부채살만이라도 영상을 제 거에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카톡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친구가 기가 막히게 손질을 잘해요. 제 예전에는 영상 올렸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아쉽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니다 그냥 잘라야겠다. 마트에 가실 때 부채살이 팔거든요. 마트에 가면은 뭐 이마트나 어디 가면 부채살 파는데 이제 제 TV인데 이제 보시면은 몇 등분을 해야지 잘 나오냐. 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 이걸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보시면 이쪽 면을 보세요. 마블링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쵸? 마블링이 더 많아 보이고 반대로 돌리면은 마블링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 실버라인을 보면은 요 녀석이 이쪽이 얇죠. 얇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두꺼워지죠. 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쪽을 사는 게 더 좋다 그 이야기고, 그냥 부채살 파는 것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은 요 녀석 아닙니까? 요 녀석 앞대가리 제일 앞부분 마블링이 최고 많은 거, 이게 최고죠. 이왕 살 거면 그렇게 사면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깨달은 팁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채살이 싱겁거든요. 토시살은 육향이 좀 진하다고 했고 얘는 밍밍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찍어먹는 소스가 있으면 좋고, 어떤 분은 이제 소금을, 굵은 소금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놓으면 놓고 굵은 소금을 조금만 뿌려요. 그래 놓고선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전날에 이제 놨다가 다음날에 팔면 그 소금이 이제 녹아 있습니다, 고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여러가지 뭐 다 뿌려서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다들 뭐 저는 그냥 파는데 뭐 방법이 다 있겠죠. 그 매장마다 다 노하우가 있고 비법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고마부는 아니에요. 지금 완전 고마부는 안 걸렸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아까 토시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를 써서 이제 올리면은 미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찍는 겁니다. 예전 구독자였던 분들인데 미국에서 장사하시는, 왜냐면 그 사장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영상 찍을 때쯤 미국은 10시에요 10시 이제 장사 준비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래도 장사를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만 전쟁이지, 진짜.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오고 싶지 않대요. 씁쓸하네요, 또. 한국에 오고 싶지 않다. 지금 색깔이 안 이쁜데,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선 시간 지나면 아주 이쁘게 색이 올라옵니다. 아주아주 이쁘게 색이 올라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국거리 빼고, 이렇게. 아까 2.6kg인가 그랬죠? 그래서 로스율 먼저 버릴 것만 먼저 저기 달아볼게요. 467. 467. 지금 뭐 기록 중이 아니라 이따가 영상 보고 다시 이제 찍을게요. 467. 이제 저 국거리 쓸거 나온 거. 스스로 프라임 부채살 86K XL 프라임이고요. 작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허접하고 그리고 신기할 거예요. 초보가 이렇게 손질해서 영상을 올린다는 게 자체가. 근데 저는 무시해도 좋아요. 무시해도 좋은데, 제가 무시받아서 초보 사장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장사라는 게 어차피 세대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80세, 90세, 뭐 못하시잖아요, 장사를. 세대교체가 됐죠, 60세. 이제 60인 어르신들이 좀 있으면은 이제 70살이 되고 하면 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저희 같은 30대가 40, 50대, 이제 정말 자영업에 폭발할 나이, 40, 50대. 그때 가서는 아직 10년 뒤잖아요. 10년 뒤에는 초보가 아니라 고수가 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보일지라도 꼭 화이팅 하자고요.